아래서 내리고 하루를 마치는 동행 하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12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마치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가 연상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2장의 주인공은 둘인데요. 첫째로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태양을 입고 다리를 벗고 머리에 관해는 12개의 별이 박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이지만 묵시문학적으로는 많이 사용되는 비유였습니다. 어쨌든 태양과 달과 별을 아우른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여인이 출산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나오죠. 바로 큰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머리마다 왕관을 썼는데 뿔은 10개였다고 하네요. 이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여인을 낳은 아이를 공격하려고 기다리는데 다행히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1260일, 어제 본 11장에 나왔던 42개월의 시간이 나오는데요.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미가엘을 비롯한 하늘의 천사들과 용이 싸우고 용은 거기에서 패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용은 아까 그 여인이 있는 광야로 가서 여인을 박해했다라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도 요한 당시 박해받는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즉 당시 박해받는 현실 교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다리고 믿으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직 큰 붉은 용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합니다. 즉 이 용은 계속해서 지상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려고 서 있다는 것이고요. 바다 위에 서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13장을 보시면 그 바다 위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두 짐승과 한편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의 판타지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온 12장이었습니다. 판타지 영화를 보면 어쨌든 숱한 고난 끝에 주인공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아픔이 있고 상처도 남겠지만 종국에는 승리하는 주인공, 활짝 웃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